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었죠.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곤충들을 제가 좀 부숴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상자를 좀 까볼 건데요. 바로 여기, 오, 바로 이 상자인데요. 오, 여기 이제 곤충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. 제가 거기서 곤충을 가져왔는데 지금 놀통이 많이 없어서 제가 포장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곤충들을 좀 모아놨어요, 이 통에다가. 한번 오픈해가지고 곤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럼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와, 오, 진짜 여기 뭐 여러가지가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 사마귀도 들어있고, 뭐 이렇게 생긴 사마귀도 들어있고요. 이제 사마귀, 네, 그리고 뭐, 오, 키론도 있네요. 키론, 여기 보시면 이제 키론장 숭이, 저희가 이제 코카스라고 불리우는 거 있죠. 최근에 학명이 바뀌어가지고 키론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장수풍뎅이입니다. 와, 진짜 커요. 근데 엄청 예쁘죠, 키론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페리 왕사슴벌레, 페리 왕사슴벌레라는 그런 종류입니다. 와, 이것도 이제 이건 꽤 깔끔한데요. 그리고 여기 요개체는 이제 그 코카스, 바로 이 개체 암컷인데요. 암컷이라 그런지 좀 민둥민둥하지만 그래도 등이 좀 청록색이고 이제 털이 좀 나있습니다. 이게 제가 신기하죠. 그리고 여기 새똥구리도 있어요. 새똥구리 여러분, 엄청 국내 새똥구리하고 좀 다르게 생겼죠. 국내 새똥구리보다 좀 더 크고 뿔이 좀 더 예쁩니다. 보시면 뿔이 이렇게 위로 솟아있죠. 아, 저 처음 해보고 이제 장수풍뎅인 줄 알았어요. 자, 그리고 아, 이거는 저희가 채집한 게 아니에요. 이건 아마 다른 섬에서 데려온 건데 앞장다리 바구미라고 하죠. 이게 앞다리가 엄청 길어요. 이게 앞다리입니다. 이게 다 이만큼이 앞다리인데 엄청 크고 바구미가 엄청 예뻐요. 이것도 한번 채집해보고 싶은 그런 종류입니다. 와, 예쁘죠. 자, 이거는 이제 그 벨리코사라는 암컷입니다. 수컷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아, 여기 진짜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비단벌레예요. 이게 홀로렌스였나? 어쨌든 정확히 이름도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진짜 수십 마리, 수백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. 와,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. 얘네들은 명마리 안 챙겨왔어요, 그래도. 그리고 아, 이거 사그라다라는 알통다리 입벌레입니다. 이 개체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가지 색변이가 있는데요. 이게 제 색변이가 진짜 예뻐가지고 평온상자에 꽉 채워놓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. 이제 요거는 거기서 등어 때 엄청 날라오는 이제 사슴벌레 부지. 국내 사슴벌레 부지는 한 요만하죠. 진짜 한 2cm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사슴벌레 부지는 엄청 크기가 큽니다. 진짜 커요. 자, 여기 이렇게 꽃매미도 있어요. 이렇게 엄청 예쁘죠. 이것도 색깔이 보통 매미들하고는 다르게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. 색깔이 뭐 알록달록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제가 미지의 상자를 좀 살펴봤는데요. 여기 곤충들의 무덤, 곤충들의 무덤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제였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제 또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니까 어디서 여러가지 곤충들을 또 가져올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신기하고 아주 재미난 생물들을 좀 데려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욱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안녕.